빠른 3인방이 나왔는데요. 자,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캐릭터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감독님. 활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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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메란 씨. 매력둥이. 매력둥이. 정말 매력이 넘치죠. 진성규 씨. 귀여우다. 귀여우다. 네. 리승영 씨. 대박이다. 대박이다. 보기만 해도 대박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특히나 이 세 분의 매력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극 중에서 시카, 이바, 왈부, 예, 3인방, 아마존의 활벤져스로 뭉쳤지만 각자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지금 가장 오른쪽에 계시는 시카 역을 맡은 이고르 페드로소 우리 배우분은 실제로 이 아마존 부족의 후예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 어떻게 섭외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을 감독님. 네, 일단 세 명 중에 지금 시카 역을 맡은 이고르 페드로소 분은 이제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원주민 느낌이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 원주민 느낌 나고 그다음에 부족의 이제 리더기 때문에 용맹하고 신뢰감이 나는 얼굴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바 역은 신세대 MG 아마존 원주민. 그래서 멋지고 멋쟁이고 한국사가 적응 잘하고 아주 밝고 네, 그런 이제 MG 원주민 아마존 원주민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왈부 역은 되게 감성적이고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 너무 친근한 아빠 느낌으로 그 섭외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존 진봉이네요. 네. 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귀여운 하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활벤져스 3인방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뮤진스예요. 활도 한번 당겨볼까요? 자, 금자역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살고 있다고. 동호회 다시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돼요? 너무 길렀어. 10월 유승용 진선규 크로스.